네, 안녕하세요. 어째 직업이 좀 직업이 남다르시네. 네. 응? 좀 뭐 남자들이 많이 보이는 직업이시네. 아, 맞아요. 좀 많이 좀 다루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세상 고민은 다 짊어지고 댕기시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무를 하러 다니거든요. 네. 근데 출장을 다녀요. 뭐 가게를 얻을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출장을 싸게 다녀요. 다니는데 좀 쏠쏠하더라고요, 솔직히. 쏠쏠해가지고 다니는데 아,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못 느끼는 그런 것도 솔직히 다른 남자들한테 느껴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재무를 하고 나서, 가끔 관계를 맺을 때도 있어요. 아? 근데 그만큼 돈은 더 벌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남편한테 못 느끼던 것도 느끼고, 이게 좀 스릴도 있고, 무엇보다도 뭐 돈도 되니까. 언니야.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저도 모르겠어요. 응? 아니, 가정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응? 가정, 뭐, 지켜야지. 그거를 어떻게, 그러고 쪽으로 돈 번다는 게 다는 아닌데. 아, 저도. 처음에는 좀 꺼리끔 가고 어려웠는데 이게 남편하고 할 때랑 그 느꼈던 거를 못 느꼈던 거를 이렇게 출장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느끼니까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 느낌 그 아 이 오가즘이 남편하고 할 때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다른 남자와 할 때는 그 스릴이 남몰래 하다 보니까 스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여자들만 출장 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쪽은 불안한 게 그러다가 남편이 알면 아, 나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허허, 언니야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애들도 있잖아. 네. 응? 정신 좀 차려. 응? 저 언니 기분 내고 돈 벌자고 어? 그러면 애들은 어떡하고 가정은 어떻게? 가정 깨끗 물론 언니가 지금 도화살은 있어. 어? 도화살은 있고 어? 부부간에 어? 총살은 있어. 상충은 있어. 그러나 어? 그래도 애들이 불쌍하고 가정은 지켜야지. 어? 언니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어? 세상에 어떻게 언니 기분만 그거 느낀다고 돈 벌고 기분만 느낀다고 가정 깨칠 순 없잖아. 신랑이 알면 칼부림 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고민이 돼서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방법이 있나. 아 근데 이 맛을 한번 보니까 솔직히 신년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도 아니 이게 여자로서 솔직히 한번 이렇게 스릴을 느끼고 나보니까 사람들이 왜 바람이 나는지도 솔직히 알겠고 근데도 한편으로는 남편을 사랑하긴 하는데 남편한테 이걸 못 느끼니까 이거 남편이 또 일하고 오면 피곤하다고 날 쳐다도 안 보고 안아주지도 않으니까 솔직히 남편 잘못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물론 남편 잘못도 있지만 어? 남편은 남편대로 어? 돈 벌려고 그러는 것도 가정에 충실한 건데 또 언니가 그런 식으로 하면 미친 소리 들어. 어? 정신 차리세요, 언니. 어? 걔도 가정을 지켜야지. 애기들 이뻐 안 이뻐? 이뻐요. 이쁘죠? 이쁘시면 가정 지키세요. 정신 차리시고. 어? 그래도 본인은 여자보다도 엄마잖아. 네. 엄마니까 가정을 지키셔야지. 그쵸? 네. 가정 지키세요. 그거는 언니가 참아야 돼. 언니가 그거를 자제를 하시고 참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여자들만 다녀야 될까요? 네. 여자들만 댕기세요. 지체기 전에. 네. 아시잖아. 본인 신랑 아시잖아. 네. 신랑이 성질이 더러워. 착할 때는 착해. 근데 한번 고집이 삔또가 눈동자가 돌아가면 착한 사람이 눈동자 돌아가면
장난 아니에요. 칼부림 납니다. 본인 신랑 칼부림 나는 거 아시잖아. 네. 응? 여자만 하세요. 나중에를 생각하셔야지. 그래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